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 안식을 주소서. 많은 씨를 번성시켜 영원한 무궁색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잡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에 끼어들 수도 없고 맡겨줘도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여 영생의 나라를 이루시나이다. 이 아침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데 아무도 몰랐나이다. 그는 하나님은 70년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은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셨나이다. 오늘 이 지구 종말에 하나님의 성경이 연대 날짜 70일에 70년 새일에 아무도 모르고 있나이다. 그런 하나님을 일하시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사오니 저희들 말세 종으로 불려왔으니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묵상해서 위에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사, 아버지 원하는 소원산 정부의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2장에서는 이제 땅을 찾아주는 국토 회복이고요. 33장은 예레미야 주님과 새 시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들에 갇혔을 때에, 자, 종에 가는 길은 고통입니다. 죄가 있어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갇혔습니다. 그렇게 제3자 볼 때는 오해하지요. 큰 죄를 짓구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둬뒀지. 예수님이 죄 지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 비밀 누가 압니까?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요. 당했거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세계를 알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아버지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주면 망쳐버려요. 아담 보십시오. 망쳤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을 4천년 동안 보여준 것이 구약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고, 그렇게 시대의 대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중앙계단을 세우고 구의사를 세우고 스룹바벨 머리돌 다람쥐를 가지고 역사하지, 그 외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로 예레미야가 갇힌 것은 우리도 갇혔다 이 말이요. 누가 우리 인정합니까? 오락합니까? 뭐 물어봅니까? 완전히 왕따잖아요. 그래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11의 뜰에 갇혔는데, 응? 말씀이 왔어요.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이 보좌에서 이 땅에 펼쳐지는데 잡혀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뭘 알아야 부르짖지요? 예레미야 혼자서 부르짖으니까 뭘 부르짖겠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일교단에는 세일성가를 붙였잖아요. 세일성가. 75곡을 줬어요. 부르짖으라 이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이 31장에 안식에 가는 새언약 세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집이죠. 잘 살아보려고 집을 잘 지었어요.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대적이 들어오지 못해 성도 쌓고 집도 잘 짓고 자기들끼리 산업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그래서 다니엘 때 많이 죽고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이제 시드기야도 잡혀가는데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침략했어요. 몰랐어요. 힘이 약하니까 36년 식민지로 살았어요. 6.25 동란 났어요. 부산까지 밀렸어요. 유엔군이 없었다면 적화됐죠.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지금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전혀 모르고 평화공존에 빠져버렸어요. 푹 빠졌어요. 성경은 모든 예언자가 온다 온다. 북방에서 감옥수직 끓고 쏟아진다. 폭풍이 불어온다. 아수르가 온다. 바벨론 온다 했는데 이건 과거지 미래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계시록 10장에 다시 연하라 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나 만나려면은 옛날 선지들이 했던 거 다시 해. 명령입니다. 자, 나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꼴도 보기 싫대. 이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인간이냐?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에요. 네? 알아들었어요? 그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싫다는데 왜 가정스럽고 성경도 안 간다 이 말이죠. 성경이 그렇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간다 이게 왜 못 가느냐. 선악과가 뿌리가 박혀서 그것이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 전용대씨가 그건 잘 알았어.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음악 목사가 됐다고요. 그 노래 만들어 부른 사람이 전용되시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만든 목적은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죠. 장난 삼아서 심심해서 동덕교배 살리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신데 영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지 마음대로 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다시 두드려 꽂혀야 되지요. 그래서 재창조. 그리고 아담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모속에 생겼으니 이제는 다른 아담이 와야 된다. 그 땅에는 아담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 예수님 몇째 아담이요?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이다.
그분이 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은 제2창조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제1번 창조가 여러 번 뒤집어졌는데 다시 찾아와서 세워도 또 뒤집어지고 계속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잃어버렸죠. 단번에. 자범죄도 단번에, 원죄도 단번에, 그것이 3대 절기의 새로운 역사가 신약입니다. 이 신약의 새 신자요.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옛날 법은 안 된다. 법을 바꾸자.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일로 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복 받았지요? 안 들려? 아멘. 꼭 나보고 두 번씩 하라고. 복 받았지요? 치료한대요, 그냥. 묻지 않고. 응? 세상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치지 못한 병이 없어요. 다 고쳐. 그, 이 성을, 이 성이 세계 교회를 가르쳐요. 그 당시는 솔로몬 성전 하나인데, 교회가 개혁이 됐으니,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이름만 가지면 교회거든요.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게 새 언약과 새 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상으로 고쳐준대.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치료해준대요. 여러분도 공짜가 좋아요? 돈 주는 게 좋아? 응? 무상 급식하면요, 그 동네 사람 다 모여. 부잣집 할아버지 오더라께 그냥 그려준다고 하니까. 응? 사람들은 뭐든지 그려주는 걸 좋아해. 평강의 성실함,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뭐 조금만,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준다는 거죠. 예? 아니, 죄진 인간이 영생 얻었다. 응?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영생이 어떻게 오느냐.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그 가사가 보통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지금 찬송하는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왜 맨날 유다가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 하나만 낳았습니까? 몇 명 낳았어요? 12명. 딸도 하나 있어. 13남매야. 근데 그 대표가 누구요? 유다요. 그렇게 사탄은 유다를 공격해. 유다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니까. 예? 그러게, 과거 유다가 다윗왕국인데, 솔로몬왕국인데, 오늘의 유다가 예수님 왕국인데, 예수님이 계시록 주면서 동방 해돋 눈에서 다른 천사에게 도장을 줘가지고 인을 철학하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우리 제단을, 응? 우리 강단을 공격하지, 붉은 용이, 그게 계시록 몇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용도 참 큰일이에요. 불쌍해. 시큰이라고 쇠사슬 묶어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알면 하겠습니까? 그러게 마귀는 바보 천치야. 지가 일하고 잡혀갈지도 모르고 까불어 싸. 응? 그걸 까분다 해야 되죠. 줏대 없이 까불어. 응? 그 마귀는 참 멍텅구리야. 응?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덤벼들거든. 그 마귀가 없으면 좋다 하는데 안 좋아요. 마귀 없으면 유다가 승기도 못하고 왕권도 못 받고요. 그냥 물에 물탄 같아.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교한 뱀을 만들어 용이 되게 한 것은 이기는 사람은 셋의 왕권 주려고 모략적으로 만들었죠. 이 성경은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에 동방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했죠? 그 사람이 구약의 고레스고, 고레스,
베사살 목 자를 사람이요. 용의 목을 잘라. 그 우리 구의사재단도 75년도 이겼어요. 은빛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을 다시 치료해서 고치겠네. 왜? 이유가 뭐요? 이유. 이 더럽고 더러운 걸 왜 고쳐? 당신 뭐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살판났다 이제. 응? 자, 하나님이 할렐루야 불러달라고 고쳐주겠대. 그 와서 고쳐야 돼요. 했다 모르겠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새 일로 창조해서 고치는 것은 내 이름을 창송 부르라고. 응? 목적이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면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찬송 불러야 되지. 안 부르면요, 짐승보다 못해. 그래서 북방 짐승에 밥으로 준다고요. 후산년 반에. 7절, 내가 유다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포로지요. 그 마귀한테 포로가 됐는데 창세기 3장부터 돌아오는 역사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회복자인데 유월절 회복하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 척을 받아서 또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철이 없으니까 예수님 왜 이스라엘 회복 안 시키고 어디 가시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회복은 너희의 알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그 당시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 육체의 회복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없어요.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목적하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그 땅덩어리 유대나라 회복을 물어봤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이 유대나라 회복해서 영광 됩니까? 오대양 육대지를 다 회복해야 되지. 사람이 크게 살아야 되지. 예? 한쪽 귀퉁이에서 뭘 회복을 받아. 구약 유다는 보여주는 포면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포면을 이면으로 계획했죠. 히브리 몇 장이요? 베타민 몇 장? 9장. 아, 그렇게 머리가 둥합니까? 그 학교 공부할 때 몇 등이야? 70등이지. 응? 내가 몇 번째 그 말하는데 응? 설교에 안 나갈 데가 없을 건데 개혁이 돼서 율법은 예수에 맡겨둔 건데 단번에 개혁을 해서 항소 피가 아니고 염소 피가 아니고 당신의 자기 피로 성수에 들어갔는데 응? 회복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 그건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노마를 박살내고 땅 눈으로 보는 육적인 회복을 기다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은 세례용이 끝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육적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세계 이스라엘, 세계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 신창조요. 그래 이사야 65장 몇 절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어요? 17절. 그건 안 해. 그건 잘 안다. 17절 맞다. 그 17절. 자,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이란 것은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 영광에 차고 넘쳤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이요 모든 죄악 그 원죄와 자범죄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회복은 죄 문제입니다. 죄만 없으면 회복됩니다. 그 원죄 자범죄. 우리 죄통에 빠졌는데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불러요.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친구 말도 안 들어. 친구가 계명을 지켜라 예언을 지켜라 해도 친구여나 바빠 못 지켜 나중에 지킬게. 그럼 너 친구 안 한다. 넌 친구 안 한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넌 친구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아직 안 됐죠? 이제 새롭게 되면요,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게 되면요, 우리 제단은요, 세계의 중앙이요, 세계 사람이 우러러 봐요. 야, 코리아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그래서 만날 성지 순례 와 여기야. 응? 관광지가 된다고. 새시대 관광지가 한국이요. 응?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복을 들으러 와. 복.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근데 구약 해봤거든. 예행 연습을. 수리바벨 돌아왔어요. 응? 성전 쳤어요. 근데 100년 지나니까요. 또 부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문에 문 닫았잖아요. 근데 구약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다시 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그 말이죠. 피역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가 예수의 역사인데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하면 된다. 어제 또 홍도에서 배가 또 암초 걸려서도 못 쓰게 생겼지요. 한국 사람 참 무지몽매. 일본 놈들이 다 써먹고 버린 것 같다가 또 배를 부리면 27년 됐다는 거예요. 일본서 또 사온 거 이것도. 세월하고 똑같아. 예? 그 멍청한 사람들. 응? 여러분 쓰레기 주었다가 쓰면 사람 누굴 죽일 작정이에요 지금. 배가 쓰레기 배인데. 응? 고물 단지인데. 참 머리가 둔해. 당장 몇 년만 부려먹고 돈 보면 될 줄 알지. 바다에 빠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아주 머리를 뜯어 혼쳐가지고 응?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지. 선악가가 들어가서 탐심만 각쳐가지고 너는 죽어라 난 돈 벌 테니까 이 도둑놈 어디 있는 그런 도둑놈이. 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다 잡혀갔어요. 부자 다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시리아 왕 때 588년에 말이에요. 주전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그때 그 사람들 바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유다인들이요. 유다인들 머리가 보통이 넘어요. 예?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니까요. 과학적으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이제 바보가 돼야 하나님을 따라가지. 바보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 못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어리숙한 게 바보 비슷해. 바보 비슷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요. 성신님의 인도도 잘 받고, 응? 자기와 성경을 비춰보니까 안 되겠어. 그게 자기를 포기하고 성경만 따라가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어. 가난하게 됐어. 그래, 대표가 예수님이요. 응? 예수님이 부자요, 가난뱅이요. 가난의 대표잖아. 방이 몇 칸이요? 여러분, 새빵도 있잖아, 그래도. 예수님 새빵도 없어. 응?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영원하다.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감사제. 예배는 감사합니다. 의무가 아니고 아이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리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그것이 마태 22장 하나님이 받는 예배라고 예수가 가르쳐줬어요.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당시는 70년이고 우리 시대는 70이래요. 70이래가 이 지구가 새롭게 창조받는 새하늘 새 땅인데 처음과 같이 될 것을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항폐하여 이 항폐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이 지구가 무너졌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예? 뱀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고 아담은 저주는 안 받았어요. 죄 맞추고 쫓겨났지. 예? 이 저주의 땅은 아담의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때려 부순 거예요.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모두가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저주예요. 근데 새 시대는 죽음이 없어요. 태어나면 영생이라. 좋죠? 영생이 좋잖아.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결론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회복됐어요. 근데 회복이 구약 회복은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 회복은 영원한 회복입니다.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양은 먹고 누우는 게 편해요. 응? 양은 누워서는 못 먹잖아. 일어서서 먹고는 누워가지고 소화시켜. 응? 그 젖을 많이 낸다고요. 자,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되면 양도 복받지. 이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저절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요? 양이 바벨론 잡혀갔는데 기분 나빠 내가 전내서 원수 놈 죽인다고 기분 나빴는데 회복되니 양도 정신 차려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소화시켜서 좋은 저절 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먹여줘야지. 그게 짐승의 사명이요. 곡식도 내가 열심히 풍화 적용해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아주 아끼발의 쌀 좋은 걸 내서 유다산도 먹여야지. 그래서 금년 농사도 잘 됐잖아. 원리가 그래요. 자연계나 동물계나 사람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곡식 알이 땅에 떨어져서 무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열매 맺혀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지. 여러분 쌀가마이 보면 웃죠? 쌀가마이 보면 웃음이 나와 울음이 나와. 아이고 밥맛 있겠네. 햇살밥 먹어봤어요? 아직 안 잡쌌어? 잡수면서 금년에도 햇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아요. 응? 하나님 일 안 쉰다는 거 성경 예레미야서 몇 장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 보자.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보자. 응? 몇 장? 30장. 마지막 절에. 거기서 머리 좋다 그래서. 응?
30절 이렇게 줄게요.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라. 우리가 말이래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성경대로 북방 소련이 나왔다. 응? 일곱 머리가 다 나왔다. 이미 일곱 점부터 죽었다. 응? 유다 70년에 소련이 망했다. 징조는 풍년이다.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예배 그 도수가 꽉 차면요 하나님의 끝하면요 역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15절에요.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너 다윗이가 또 나옵니까?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이 됐는데 그 다윗이가 둘이란 말이죠. 그림자 다윗은 죽었지만 진짜 다윗은 예수라요. 진짜 다윗이가 예수란 말씀 애식에 몇 장 몇 장에서요. 그것도 모르네. 그 연필도 좀 적어요. 그런 거는 공분이 있게. 34장, 37장. 다윗이가 예수님이지. 응?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와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요. 강명한 새벽별이라. 계시록 22장. 있잖아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가지. 다윗의 가지가 예수인데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는 이사 11장에 어? 창조자 예수님이고 다윗의 가지는 인자 예수,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자손은 인자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 못해서 예수께 대적했거든요. 아 옛날 다윗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고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시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오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올 때는 다윗의 족보에서 자손으로 왔다 이 말이요. 이걸 이해를 못했다 그요. 그 성경은 비밀이에요. 글자로 이해 못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죠. 그럼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둘이 아니고 하나요 하나. 그 예수가 한 분이요. 응? 예수가 한 분이 두 분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간질병 들어서 예수 만나면 꼭 나을 것 같아. 그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 여자 소리 지는 게 뭐라 했죠? 옳지. 그 답이 나왔잖아.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요. 그걸 고쳤어요. 응? 고쳤어. 아,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천년시대입니다. 천년안식 예수 왕국 예언했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대표니 있게 먼저. 그래서 우리 유다 사명에서 우리 재단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구의사 애굽 땅 중앙재단. 응? 육체 구원을 위하여 응? 예루살렘이 편안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근데 예언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왜? 재림해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가 모두 누구를 놓고 예언하냐면 예수.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죠. 39절 이하에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세세 왕권입니다. 예수님이 택해서 불러오면요, 왕이요, 왕, 세세 왕이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구약에는 이제 사명이 있어요. 야곱의 집에 축구왕권이 제사는 세자들 레위 지파가 맡고 왕권은 유다 지파가 맡고 장자는 요셉이 맡고 네? 각자가 사명이 그리고 그건 포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계획이기 때문에 은혜로 택한 사람들, 은혜 시대에 왕권 받을 사람들, 그 사도들, 또 종말에 인맞을 선지자들, 그건 구약이 아니고 구약은 모델로 그림자로 보여줬고 그와 그런 제도에서 신약에 다시 예수님 왕국이 펼쳐지는데 응? 1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씀은 사람이 밤에 해를 뜨게 할 수 없지요. 밤중에 태양아 올라오라 어둡다 하면요. 그러니까 올라갈까? 그 밤중에 태양이 올 수가 없지요. 또 낮의 약정. 낮에는 별과 달이 안 보여. 있어도 안 보여. 햇빛이 강해가지고. 그 밤낮의 이 운영을 하나님 하시니까 사람은 손도 못 대지 않느냐. 그와 이 자연계시 그와 같이 성경도 손대지 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성경이 구원의 책인데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손을 대. 뭐 구의사가 틀렸단 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100% 성경대로 된다는 걸 믿죠. 예수님 마귀 잡을 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길을 뜬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라뉴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네게는 좋지만은 나를 위해서 태어났지 않느냐. 그 사명입니다. 그게 유다는요 한탄도 못해. 아이고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소용없어. 하나님 쓰고 버리니까. 예? 그게 시대마다 응?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아벨을 위해서 가인은 지옥가에 돼요. 응? 동생 죽이고 지옥가. 다윗을 위해서는 장인 사울을 하나님이 쓰고는 버려요. 응? 예수를 위해서 가라뉴다 쓰고 버려요. 그렇다면 오늘 수르밥을 위해서 또 쓰임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있어요. 수르바벨을 치고는 자기는 저주받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아, 구약을 보면 그 사진을 쭉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섬겨. 안 섬겨. 가인이 동생 죽였거든. 하나님 찾아봤어요. 가인아, 가인아. 이상한 소리 들렸거든. 우는 소리가. 너 동생 아벨이 어디느냐? 아유, 내가 뭐 아벨 지킬 내가 경호입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했다. 그 인간이라면은,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고 동생 예배 내 신경질해서 때를 죽였으면 됐겠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벨도 좀 잘못해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지는 양이 많잖아. 형님, 양 한 마리 드릴게. 이거 가지고 예배하는 거. 그러면 안 맞을 텐데, 안 줬어. 여러분 같으면 좋겠지. 제사는 분명히 제물이 필요하거든. 근데 동생이 지금 양이 많으면 형님 한 마리 주면 어때? 형님 생일날 잡으세요. 제사 드리세요. 주면 될 거 아니야. 안 줬어. 줘도 가인은 그 양 잡아 제사 안에 지 잡아먹지. 응? 만약에 왜 그러냐고요. 가인이가 하나님께 예배의 법을 알았다면요. 동생이 안 주면 야 동생 양 한 마리 팔아라. 돈 주고 사와야 돼. 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인은 제사는 죽는 것이 제사요. 그래서 구약 제사는 꼭 성전에 양 잡는 틀이 있어.
그 양이 매일 죽어야 돼. 안식일마다 계속 죽으면 그 피가 코 항상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 제단의 면이란 말이에요. 피가 없으면요 하나의 예배를 안 받아. 근데 구양 제사에 성전에는 피가 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비린내 안 나요. 교회는 아주 냄새가 좋고 짐승 잡아도 짐승 냄새가 안 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항상 또 감람나무 기름을 불을 켜니까 밝고 향이 많고 하나님 예배인데 그 예배를 방하는 엘리 아들 두 놈 작살났죠? 예배를 무시하고 제물을 뺏어다 제사도 안 드렸는데 고기를 생고기를 잘라다가 구워 먹어서 아마 그 아롱사탕과 제비처럼 모르겠는데 맛있다 하던데 그렇게 했던가 봐.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 가서 둘 다 전사당했다고요. 그 예배를 무시하면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 22장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라. 사랑하라 했던가? 응, 그렇지. 사랑하라 했지. 그게 예배예요. 그런 마음 있습니까? 몸을 바쳤다. 생명을, 뜻을, 마음을, 힘을 다하라는 거죠. 찾아봐요. 마태 22장. 그 헛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참된 예배 드려야 되지. 37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인데 둘로 나눴거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줄거리. 제목. 대강령. 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했거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예수님 직접 증거했거든요. 다윗이 천년 전에 나보고 추락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대답해봐. 몰라요. 대답을 못해. 그 성경은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밤낮에 이 자연계를 사람이 못 고쳐요. 그럼 성경도 못 고쳐. 그래,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대 못 마친대요. 그것만 믿어도 이 제단을 섬겨야 돼. 우리가 섬겨서 복 받는 거거든요. 섬기다가 예배라면 예배. 충성을, 충성스럽게 예배를 해야 돼. 예? 네? 그래서 본문에 가서 21절에 내가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회복해요. 영광 받으셨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버렸어요. 열지파는 아수르에게 390년, 유다는 바벨론에게 70년, 에스겔 4장 보니까 40년 남았죠. 그 에스겔 시대는 벌써 30년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이 이 다윗의 왕국 야곱의 열두 지파를 우습게 알아. 응? 저거 힘도 없이 잡혀간 것들 노비가 됐는데 그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부려먹는 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죄를 지어서 잡혀가서니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택한 자야. 잡혀가 종사라도. 예? 우습게 알지요. 그런데 430년 만에 수르바벨로 돌아왔다니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만약에 낮에 달이 떴다 밤에 해가 떴다면은 나도 이 말씀 책임 안 진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자연세계가 봄이 왔다 겨울 없을까? 안 오지요. 그와 같이 분명히 율법이 다음은 열법이 지나면 은혜가 오고 은혜가 지나가면 할례는 온다. 응?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이죠. 그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은 회복의 약속이요. 제일 큰 회복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다니엘 9장에 70주 490년 성전은 새 일에 21년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또 일곱 대접사들 때 75일 그래서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1335일을 지나서 남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그 안에 멸망할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1335일 안에 대접장으로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나를 믿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선악과가 들어와서 고집불통이라. 근데 신약이 왜 좋으냐? 예수가 우리 죄짐을 맡았어. 그럼 그 예수님 행정, 행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읽으면요. 마음이 누그러워져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때 아, 목석이 아니면 감사 안 하겠어요? 응? 내 빚을 다 갚아줬대, 제 빚을. 그 고맙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으면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믿어. 그 성령을 따라가 사도들 순교당했어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걸 초월해서 이제 사는 날 동안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 받았잖아요. 이제 계시록 시대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가지고 저걸 절고 같이 먹고 배가 써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 증거 마치면은 주님 공주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성취되면요. 에덴 회복에 대해서 옛날 아니고 새로 만든 에덴 동산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을 살게 해줍니다. 그만 접읍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허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것들 저주의 땅에서 살았는데 주님이 위에서 오셔서 우리를 접붙여서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낙인의 길 가지만은 잠시 후에 이 땅에 불탈 때 보호해서 건세 줘서 열매 맺게 해서 같이 영원히 살자고 영원한 약속을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애굽의 길로 가지 말고 모세 때를 보여줬는데 홍해는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나이다. 이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 정신 차려서 아무리 애굽이 잡아당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절불굴의 승자다 동무가 되게 믿음 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